네, 영심이 씨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once. 요걸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one 그러면은 하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의 one이 아니라, 숫자 하나의 one이 아니라, 부정대명사 one과 또 once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정대명사란 뭔 말인가 하면, 일단은 대명사니까, 대명사의 역할이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 그죠? 그게 대명사. 근데 부정이니까 뭐냐면 딱 정해진 그것을 가르치는 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앞에 나와 있는 명사, 그것에 대해서 대용하는 것, 그걸 바로 부정대명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케이크를 사러 갔어요. 그런데 케이크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거는 여기에 딸기가 올라가 있고 어떤 건 여기 생크림이고 생크림을 발린 거고 어떤 건 여기 블루베리가 올라가진 그런 케이크예요. 그러면 여기 딸기 올라간 이 케이크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딸기 올라간 이거요. 여기 생크림 발린 이거요. 블루베리 있는 이거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 제가 이때 거거거 했어요. 이 거거거가 부정대명사 once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예문 보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My phone is broken. I must get a new one. 내 폰이 고장났어. 이거야. 내 폰이 고장났네? I must get a new one. 아, 새거 하나 질러야겠다. 이거죠, 그죠? 새거 하나 사야겠다. 자, 이때 a new one일 때 one. 이거는 뭐예요? phone이에요, phone. 그런데 이 phone은요, 부서진 그 폰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냥 앞에 썼던 이 단어, phone이라는 것을 한번더 쓰기가 싫어서 그냥 one으로 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My phone is broken. 내 폰이 부서졌어. 근데 그것은 이렇게 한다면 이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My phone is broken. I must get a new one. 새거 하나 사야겠어. 라고 해서 그냥 앞에 나와 있는 부서진 그 폰이 아니라 그냥 폰만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정대명사의 원입니다. 자, 두 번째. I bought a blue shirt and two green ones. 내가 파란 셔츠 하나를 샀고요. 그리고 또 two green ones. 녹색 셔츠를 두개 샀어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셔츠 둘이기 때문에 원이 아니라 원스를 쓴 거고요. 이때 셔츠는 그냥 앞에 나왔던 이 단어를 중복하기 싫어서 그냥 원스를 쓴 겁니다. 그래서 I bought a blue shirt and two green one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한국인이냐 아니면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가를 때 외국인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원을 잘 쓰고요. 어떤 사람 원을 잘안 쓰거든요. 근데 원을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 아, 외국에서 좀산 사람들 됐지? 영어를 정말 잘한다라고 외국인 친구들이 그렇게 분간을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거. Which is your book? 어느 게네 책이야? The one on the chair. 의자 위에 있는 거. 의자 위에 있는 그거. 의자 위에 있는 그 책인 거죠. 그죠? 그래서 Which is your book? The book on the chair. book 대신에 그냥 원을 썼습니다.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그냥 한번더 대용해서 쓴 거예요. 대용. 자, I don't prefer the red shoes. 나는 빨간색 신발은 별로. 아휴, 난 선호 안 해. I prefer the blue ones. 나는 이 빨간색 신발 말고 저 파란색 신발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했는데 이때 ones는 뭐예요? I prefer the blue shoes 대신에 I prefer the blue ones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신발은 한 짝이네 두 짝이라 해서 어떻게 해요? one이 아니라 ones 썼습니다. 5번. Hand me a knife. A sharp one. 저기 이제 나이프가 몇개 있는 거예요. 왜 주방에 가면 나이프가 뭐 과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큰, 그죠? 식칼 같이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빵 자르는 칼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스테이크 썰때 이렇게 날카로운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hand me a knife. 나한테 칼좀 줘. 거기 이렇게 날카로운 거, 뾰족한 걸로. 뾰족한 거. 해서 a sharp one, a sharp knife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조금 이해를 시켰으니 역으로 다시 배웠는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원과 원주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럼 영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저 빨간 거는 얼마죠? 그랬어요. 거, 원쓸 거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How much? 시작하겠죠? How much? Is the red one 이렇게 하시면 저 빨간 건 얼마예요? 이거예요. How much is the red one? 그런데 만약에 신발 같이 저 빨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짝이면 how much
How much are the red ones?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얘는 그냥 저 빨간 거 그냥 단품이어서 이렇게 원을 썼습니다. 자, 2번에 핑크 리본 달린 게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핑크 리본이 달린 거 있는데, 오케이. 자, 나는 저게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I like the one. 달리다 할 때는 with를 써주시면 돼요. 붙어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I like the one with the pink ribbon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I like the one with the pink ribbon 하시면 나는 핑크 리본 달린 게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의 코트는 갈색 코트이다. 그건 책상 위에 있다. 자, 볼게요. 그의 코트는 갈색이다 하면 되는데, 코트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대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코트는, is the brown one. His coat is the brown one. 자, 그건 이랬어요. 이때 그거는 뭐예요? 그의 코트죠? 이때 대명사 it. Okay? It is, 있다, 어디에? On the desk. Okay? His coat is the brown one. It is on the desk. 그건 책상 위에 있다. 제가 이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one도 써보고 it도 써보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Okay? 그래서 부정대명사와 그냥 대명사. 헷갈리지 마시라고. 자, 4번 보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것도 멋진데요. 이렇게 쇼핑하다. 저쪽에 있는 것도 멋진데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저쪽에 있는. 자, 저것도 멋진데요. 이거예요. 그러면 저것. 오케이? 자, 저것. That one. 멀리 있으니까 that을 썼어요. 오케이? 가까이 있으면 this one. 이것. 멀리 있으면 that one. 이렇게 씁니다. 저쪽에 있는 over there. That one, over there. It's also nice. 또한 멋진데요. 겉도 했으니까 제가 also 집어넣어가지고 맛을 내봤어요. Okay? That one over there is also nice. It's also nice. It's also nice. 이렇게요. That one over there is also nice. Wow, that one over there is also nice. Okay? 자, 그 다음에 새 신발 샀어. 저 빨간 거야. 그랬네요. 자, 커. 근데 신발은 두 짝이라는 걸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가 신발 샀어요. 새 신발을. I bought. Okay. 신발, new shoes. Okay. 어떤 거냐면, 나새 신발 샀다? 저 빨간 거야. Okay. 설명해 줄게요. 컴마 쓰고 나서. The red ones.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요. 그 말을 쓰는 목적,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one은 언제 쓴다고 했나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다시 반복해서 쓰기 귀찮을 때. 그런데 이때는 나온 내용을 그대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명사만 갖다 쓰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요, 저거요 할때 this, that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더 많이 쓰는 건 this one, that one. 더 많이 쓴단 말이죠. 이거, 저거. 오케이? 그래서 부정대명사 오늘 원을 배워봤으니까 여러분들 뭐 드라마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영어 책을 보실 때 원을 보시면 훨씬 더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